경찰은 가수 김호중 씨를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자, 넘길 당시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라고 했는데 서울 경찰청장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한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일단 0.08% 미만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0.08%를 웃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수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위해 여러 위드마크 수치 중 가장 낮은 걸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그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3시간여 전 소주 3병 이상을 마셨다고 보지만 김 씨 측은 10잔 이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1차 스크린 골프장에서부터 3차 유흥주점까지 동행한 가수 길 씨에 대한 경찰 설명도 있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단순히 동석해 음주했을 뿐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도운 정황은 없다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이달 중 김호중 씨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